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 임진각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변산반도에 와 있습니다. 일주일, 7일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8일째 집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돌면서 날씨도 춥고 또는 날씨가 따뜻하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따뜻한 날씨도 만나고 또 추운 날씨도 만나고 비바람 불 때도 만나고. 변산은 사실 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왔습니다만, 눈은 오지 않고, 지금 오늘 날씨가 아주 흐립니다. 바람이 약간 찹찹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옷보시면 아시겠죠? 야무지게 입고 바람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7일차, 제가 대충 보니까 한 50여 카트 정도를 셀렉팅한 것 같아요. 그러면 7이니까 5, 7이 30, 6, 7이 42, 7, 7이 49 하루에 한넉장 이상을 꾸준히 확보를 해 나가야지 책을 만드는데 페이지를 채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0여 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도대체 이 사진을 왜 찍었니 하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담론, 철학적 담론이기도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잘 어떻게 생각하시면 일종의 변명일 것도 끌이라도 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론에 익숙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사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등장해 있는 사진이 유원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원지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원지 사진 찍는 거 대단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유원지 사진이 어디냐 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이게 아마 제가 캡션을 탈때 이렇게 탈 거예요. 임진각 유원지 콤마 찍고 평화랜드. 어이 회전근에. 이렇게 캡션을 달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진각에 있는 회전근에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지금 아주 충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평화의 무드도 있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 돌지 않는 회전근에, 사람 하나 없는 회전근에 의미가 증폭이 되죠. 그죠? 의미 증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회전근에가 뭐 부산에 있는 거라든지 전라대 광주에 있다든지 이러면 별 의미를 담지 않지만 거기에 캡션에 그죠? 임진각에서 만난 회전근에 돌지 않는 회전근에 이렇게 되면 아 임진각이라고 하는 게 저와 함께 이번에 번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아마 임진각에 가면 자유의 다리를 찍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저는 임진각의 CU를 찍으러 왔어요. CU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편의점을 찍으러 갔었는데, 제가 가보지 않았고, 그냥 제가 공부를 해서 뭘 찍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CU가 너무 작고, CU의 창이 포스터로 다 가려져 있어서 실제 바깥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차! 하고 찾았는데, 마침 옆에 유원지가 있어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긴박하게 서로 대치 상태에서 유원지가 얘기가 있단 말이야. 유원지라고 하는 게뭐 공산주의 사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유원지라는 게 그죠? 놀이 자체도 일종의 자본으로 또 돈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원지를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사진을 보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21세기에 2021년이면 21세기 초입을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 날이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인가 제가 촬영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의 바이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
근데 실제는 그 유원지에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특히 바이킹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바이킹이라는 게 대단히 재밌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과음도 지우고 하는 그 바이킹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 상태에서 또 평화를 부르짖는 이 임진각에서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하는 나름대로의 질문을 찍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대단히 이런 사진은 일부러 묶어놨어요. 윈 유어 데이 파라다이스 카지노인데 이병헌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배우가 출연했어요. 사진에 광고에 윈 유어 데이 파라다이스 카지노. 근데 저는 이렇게 캡션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인천 공항에 있는 카지노 광고. 인천 공항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인천 공항을 그렇게 이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파라다이스에 오시면 당신이 첫 번째 손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파라다이스에 오면 당신이 첫 번째 천당에 오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30km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항 주차장이 되고 공항 비행기 타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보십시오. 여기 차들이 버스들이 무지무지하게 되어 있어야 될 곳에 다 비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현재의 상황이더라.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송도, 인천 송도의 뉴타운입니다. 제가 송도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싱가포르의 정리된 도시, 또 다른 분은, 저기 어딥니까, 여러분. 카지노가 많은 미국의 사막 도시 있잖아요. 카지노 많은데. 거기처럼 정말 잘 정비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걸 보고, 카지노가 있는 도시, 그 도시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거기를 비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편리하게 살아야 될 곳은 사람을 유혹하는 카지노와 같은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에 보면 앞에 이제 사람들이 타고 손을 흔들고 있지만 저는 그걸 기다렸다 사람들이 지나고 배가 다리 밑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이는 곳, 그서의 셔터도 눌러놨죠. 근데 실제로 선택은 제가 이거였어요. 사진은 이것도 저것도 찍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 사람 두 사람 겨우 달랑, 뭐, 이 점점점점 사람들, 유람선에도, 그죠? 사람의 모습이 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래포구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고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소래포구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 기대감 같은 게 대단히 있었어요. 낡고 낡은 천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갔더니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물론 제가 공부를 좀 하고 갔습니다만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래포구를 찍었습니다. 육교 위에서 찍은 소래포구에 도시의 도로 모습이죠. 승강기가 있다, 그죠? 승강기를 걸쳐서 찍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되게 사진이 밋밋해지니까 소로포구의 새로운 모습들을 아파트를 제가 찍었습니다. 이것은 시화 날에 휴게소 하는 곳이에요. 비 오는 날 촬영을 했어요. 콘트라스트가 많이 떨어져서 사진이 좀 가라앉고 좀 어두운 분위기죠. 제가 일부러 어둡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 사진을 저희 딸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느낌이 드니? 그러니까 슬퍼요. 그러더라고요. 차가 많은데도 물론 이제 성수기에는 엄청난 차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왠지 이 슬픈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들은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합니다. 저는 휴게소에 들어와 있는 차가 이제 사람을 대리하잖아요. 대리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의인화해서 대리하는데 사람들이 왠지 사기를 잃고 사기가 저하되고 왠지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차를 통해서 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봐요.
아, 여기까지네요. 여기 사진 남기고요.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유달리 이 바다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바다에 사진 찍고 있는 아주머니. 제가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도 전혀 몰라요. 전화기로 사진 찍고 있죠? 우리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전화기로 사진 찍고 있는데, 파도 소리 때문에, 갈매기 소리 때문에 전혀 저를 의식하지 못하셨어요. 이 사진도 나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 사진도. 이거는 이제, 신두리 이 해안 사구에 가서, 플립을 찍었어요. 플립을 찍었는데, 포커스 아웃이죠? 포커스 어디마다 있냐면 저 수평선에 맞아 있어요. 수평선에 배가 한척 그죠? 사람은 없고 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신두리를 찍으면서 우리의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제가 되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면도의 제일 끝단 77번 국도가 끝나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또 새로 다리가 생겼어요. 이게 77번 국도가 이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착장으로 배를 타고 저 섬을 건너다녔는데 이렇게 다리가 큰 다리가 놓아주고 보니 앞으로는 다리를 이용해서 가고 선착장은 자기의 할 몫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제가 찍어둔 이 사진도 나름 어떤 가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변화에 관한 모습. 특히 도시 같은 걸 촬영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도시의 아파트와 그 밑에 있는 빈민가를 이렇게 대조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분이 많으세요. 그것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는 도시나 이런 것들 유기체이기 때문에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몫을 다한 선착장과 다리.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사회의 현실점,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뭐 이건데 갈매기가 마침 앉아 있는데 전봇줄이 이렇게 전선줄이 참 이렇게 가시러니 되더라고요. 조금 움직이면서 잘 맞추어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게 이 책의 첫 페이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고요하고 적막하고 적조하고 한 이제 이 시대, 21세기 초역 대한민국을 보는 김홍희의 안목. 택미지는 이중환 선생이 쓰고 사진으로 찍은 신사진 택미지는 김홍희가 하는데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안목적으로 또는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본 서예야는 이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사진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내일은 변산반도, 지금 현재 변산반도의 변산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에 와 있고 내일은 격포해수욕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격포해수욕장에 가서 또 마저 촬영을 하고 법성포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한 200명 정도 300분의 한정판 책 택니지 1편 루트 777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이런 사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권 정도가 펀딩이 되어서 다 계약이 되었어요. 한 100권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중에 또 김홍이 열심히 하라. 너 작품 내가 믿을만하다. 네가 3개월 동안 그래 수고를 하니 내가 작품집 한 권을 내가 사주마. 이런 뜻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보시면 펀딩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기꺼이 펀딩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여러분이 하시는 사진 생활에 그리고 사진을 읽어내는 방법론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촬영 현장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에피소드 같은 거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제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